여러분들, 다음 주 중간 그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이 카나리어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월달 이제 상장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요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5,050원에 이렇게 마이너스 5%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 시가총액이 아직도 8,800억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와, 이거 한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이오 그 시총 따라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이게 부채 비율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런 부채 비율에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도 뭐 무형자산이니 어쩌니 하면서 막 우기더니 결국은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5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거 게시판 보시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다음 주 삼상 중간 결과 발표다. 난소암은 야비 없단다. 올해 고품압 성공 시 예상 가격 추정 가능할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요 눌려져 있던 거 그만큼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김작자에게 뭐 피해본 수많은 주주님들, 이것도 그 김작자 TV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분이 아예 작정을 하시고 그 관련 종목에 대해서 게시판 글을 남기고 계시더라. 어쨌거나 뭐 성공을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는 해야 될 것이고, 현금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카나리오 바이오 보니까 현금이 96억.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긴 했었지만, 금융기관 예치금이 사라짐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걸볼 수가 있겠다. 야, 그래도 카나리오 바이오엠도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카나리오 바이오엠을 쏙 들어가 봤죠. 요것도 3분기 거예요. 23년도. 현금성 자산 보시면은 117억 정도가 있는 거고, 매출 채권 이런 거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뭐 비유동 자산 이런 거 있는 건데, 무형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을 해야지 뭐 이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 주당 순이익 두 개다. 뭐 보시면은 뭐 역시나 적자예요, 역자. 적자에다가 포괄손익 보시면은 둘다 암울하죠. 암울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환권 대가 이거 보세요. 2,792억.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회사를 갖다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죠? 지배회사의 개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6.45%나 돼요. 엄청나게 대주주가 많은 거죠. 그리고 소액주주가 77% 이렇게 되어 있고, 국도상사가 뭐 5.93%, 그 다음 큐빅스홀딩스, 여긴 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중간 그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난소암 여기 보시면은, 자, 예상일 임상이 20년 3분기에 시작됐는데, 종료일이 26년 1분기예요. 24년이 아니라 26년 1분기예요.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거 이상진행 중, 이거 아니죠? 22년도 3분기에 시작해가지고 24년도 3분기에 끝난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요거를 갖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 건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삼상 진행은 26년 1분기에다가 얘들이 종료를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리고 요런 부분은 주주들에게 알려지지가 않은 부분이다. 그럼 중간 결과값이 뭐 의미가 있겠느냐? 당연히 그거는 연구를 이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고, 좋게 나오면 이제 비용이 필요한 건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회사 참 특이합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투자를 했다. 대략적으로 봐도 이게 839억이죠. 이런 걸왜 할까요? 839억 이거 팔아 가지고 임상 결과를 진행을 하려고 할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차입금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업체도 이렇게 있는데, 뭐 요거는 사라졌고 이자율도 좀 높았어요, 그죠?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뭐 디아크, 웰브릿지 이런 거 있는데, 디아크 같은 경우에는 휴리메이텍이 최근에 이 자본을 갖다가 회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현금 유동성은 더더욱 나빠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슨 농협 협성도합 이런 애들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아 이거 재무가 조금 이제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마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지금 여러분들 카나리오 바이오 주주분들 중간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느냐? 카나리오 바이오만 쳐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대주주나 구속되고 뭐 경영진 구속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투자를 들어와요? 그러면 뭐 다른 회사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적재산을 갖다가 사줄 거냐? 그러면 카나리오 바이오는 전혀 상관이 없죠. 카나리오 바이오 M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신규 진입하신 분들 중에 이 세력주들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400개 말고 줄여드린 것만 여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여기 있는 핵심 세력이고, 자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자금 창구 역할을 했던 세종 메디칼 망했고요. 헬릭스미스 뭐 여기
나한익인가 그분이 과거에 있었다가 나오신 분, 여기도 별로 좋지 않다. 리더스 기술 투자 역시나 똑같고요. SC 엔지니어링, 네머지, KNJ 홀딩스, KH 필룩스, KH전자, 그다음 AT 세미콘, 뭐 한속네오텍, 알파홀딩스 이런 식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한속네오텍, 뭐 알파홀딩스 타고 들어가면 또 SC 홀딩스 오만 가지 다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온갖 투자 조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지 않는 게 사실상 현명한 건데, 중간값이 과연 중요할까요? 삼성 중간값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들이 정말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을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카나리오 바이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높은 가격 갔다가 빠졌다가, 여기서도 제가 좀 많이 깠었죠. 그런데 올라와가지고, 뭐또 엄청나게 저도 욕을 얻어먹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가치인 요 구간 아랫대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식들은 가치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지 않으면 골 때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구간에서 먹으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지옥을 겪고 계실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결과값 삼상을 갖다가 기대하고 뭐 좋아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26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현금 흐름은 창출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관련 회사들이 좋느냐?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완전 거의 나락 갔죠. 나락 가가지고 이 뒤로 보시면 이쪽 위에서 밀린 분들, 이쪽 물린 분들, 여기 물린 분들 답이 없죠. 이것도 여기 적어 보이지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거의 한80% 정도 되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뭐 말할 거 없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종목이죠. 여기 19만 9천 원짜리가 5천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재기 불러간 상황.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는 되고 있지만 여기 16,000원대부터 600원까지 내려왔다. 근데 이 모든 걸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인수를 했다라는 거왜 인수를 했겠어요? 그냥 현금이나 뽑아서 다른 쪽으로 쓰려고 했던 이유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런 재무가 좋지 않은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보겠다. 정신 나갔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나 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평단 손실 줄여가면서 탈출하시는 게 좋을 거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딱히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급등이 나올 때마다 평단 비중을 줄이셔서 손실 금액을 갖다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이너스 50% 이상 넘어가면은 눈앞이 뭐 보이지 않고 될 때라 되라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절대로 추가 자금은 투입을 시켜서 물타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익으로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의 손실을 줄여가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을 찾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여기 뜨고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이나 아니면 구글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하나씩 종목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종목으로 회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기간에 똑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걱정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되실 수 있는 거 제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문견우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어쨌든 간에 뭐 욕을 들을만 하긴 했었죠. 사실상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매도를 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 부분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손절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올라가는 먹잇감을 갖다가 제가 놓치게 했으니까 제가 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완전 천사랑 다름없으니까 이런 종목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고 가치가 있는 회사에 투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